안녕하세요. 산자수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은 폰 중간에 있는 붉은 글씨 구독 꼭 눌러서 구독 중이 나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르지 않으면 지나간 풀은 볼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요. 엄지척 좋아요는 매 표로에 한 번씩 눌러서 손의 색상이 파란색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의 약초는 나무 주변을 스치기만 해도 아주 누릿한 냄새가 많이 나는 비안 양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장 나무입니다. 이 누리장 나무는 냄새가 아주 누릿하고 즉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난다 하여 누리장 나무라 부르고요. 또는 구리떼 나무라 부르기도 하죠. 그 외에도 개나무, 노나무, 뭐 깨타리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주로 산 골짜기에 약간 습도가 높고 토질이 좀 비옥한 곳에 잘 자랍니다. 혹시 이 누리장 나무 열매 보신 분 계시나요? 열매는 둥글며 아주 파란 빛으로 익죠.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또 어린 잎에서는 사실 이 누릿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주로 꽃이 필 시기가 되어야 이 나무에 누리탄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요. 그 누리탄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바로 주변에 있는 이 곤충이나 벌나비 또는 파리를 많이 끌어모으려고 풍기는 냄새죠. 즉 생존 전략입니다. 한방에서 이 누리장 나무를 치호동이라 부르고요. 약성은 맛은 쓰고 따뜻한 성질이며 독은 없습니다. 이 나무도 사실 뿌리를 쓰는 게 약효가 가장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뿌리를 캐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잔가지나 잎을 채취해서 약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장 나무 사실 중풍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말이 어눌하고 잘안 놓을 때이 나무를 아주 귀하게 약용을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 그리고 피부 질환에도 참 좋습니다. 특히 아토피 대상포진, 습진에 이 나무 다리 물로 함부로 씻기도 하고요. 잎을 지지어서 그 즙을 환부에 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생리불순, 관절염, 그리고 마른 기침을 많이 하는 천식 환자, 그리고 천식으로 기침도 막 하면서 누런 카레가 많이 올라오는 분 있죠. 이런 분들에게 이 누리장 나무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 누리장 나무와 함께 섞어 사용하면 약효가 훨씬 더 좋은 게 있죠. 홍잎을 함께 사용해 보십시오. 약효가 엄청 좋아집니다. 중풍으로 인한 사지마비, 고혈압, 반신불수, 천식으로 인한 누런 카레가 올라올 때, 그리고 피부질환, 이러한 질환에 잘 듣는 것이 이 누리장 나무입니다. 냄새는 좀 키키하고 안 좋지만 사실 약효는 엄청 뛰어나죠. 그리고 특허청에 가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누리장 나무는 요즘 귀한 항암 약재로 엄청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암 암세포를 삭혀서 즉 전이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 누리장 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나무 많이 있습니다. 잘 봐두셨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약초 꽃갱이 조립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전통 약초 연구소가 맹인을 걸고 만드는 최고의 약초 꽃갱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아주 부품도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만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설계, 발주, 그리고 선정, 가공 의뢰 등등 단한 부분도 다른 사람한테 의뢰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직접 제가 찾아다니고 발주내서 부품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면 제가 하나하나 모서리 가공하고요, 도색하고 코팅해서 단한 부분도 제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신 있게 권장합니다. 아주 단단하고 야무집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보다 더 좋은 약초 꽃갱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단 분리형도 있고요, 3단 분리형도 있고, 그리고 대중소로 나누어집니다. 즉 키에 따라서 좀긴게 있고
짧은 게 있죠. 분해해가지고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특히 남자들 벌초할 때 아주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정원이나 텃밭 관리할 때도 참 좋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웬만한 차 트렁크에는 차량 상비 용품으로 이 꽃게이 하나 꼭 싣고 다니더라고요. 혹시 사용하시다가 고장 나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원가로 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떠도는 이름도 성도 없는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아주 저질 재료를 쓰는 것, 그런 것은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부분도 결함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시고 게임 문의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 전화는 사실 받기 어렵습니다. 이 컨셉상 약초TV가 내견을 걸고 만들어 놓은 약초 꽃게임 잘 활용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